저에게 많은 영향을 준두 개의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계로 선교회고, 다른 하나는 인터콥입니다. 세계로 선교회는 2000년 대학교 방학 기간 중 한국에 들어와서 세계로 선교회 형제님들과 아파트 훈련이란 것을 함께하며 신앙을 키웠고, 지금도 이 형제님들과 관계를 가지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콥은 2003년 포항에서 대학원 과정을 공부할 때 수요일마다 학교에서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렸는데, 이때 인터콥에 계시는 최바울 목사님께서 저희 예배를 섬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때 함께 포항공대 수요예배 찬양팀을 섬기던 형제 자매님들이 인터콥 비전스쿨을 받게 되면서 저에게 선교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심어준 선교단체입니다. 기회가 되시면 인터콥 비전스쿨을 꼭 받아보시길 추천합니다. 세계로 선교회에서는 관계를 통한 양육을 중요하게 여기고, 저희 경우 처음에는 동원 형제님이, 그리고 그 이후 한필 형제님, 주호 형제님을 이어서 지금은 종주 형제님께서 제 신앙의 선배로서 저를 양육해주고 계십니다. 2008년 대전에서 분당으로 이사온 후 종주 형제님과 형수님, 그리고 저와 제 아내, 그리고 다른 세계로 선교회 몇몇 부부들이 모여서 함께 부부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 성경 공부를 통해 2015년 세계로 선교회 수양회 소식을 듣고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누었던 말씀 중에 마가복음 4장 19절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9절의 내용은 가시밭에 뿌리운 씨는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으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저에게 와닿는 큰 찔림을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그리고 기타 욕심들이 있는 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개개인에게 가장 맞는 방법으로 해석해 주실 수 있습니다. 제 경우 처음 길가에 뿌리운 씨는 고집으로 인해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믿지 않기로 마음먹은 자들, 즉 성경에서 그 마음이 강퍅하여 라고 표현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돌밭에 뿌리운 씨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세상의 환난과 어려움으로 인하여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 경우 모태 신앙의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모태 신앙을 모태 신앙으로 생각하고, 주님을 한순간에 믿는 경험을 하고 뜨거운 분들을 부러워하기도 했었는데, 이러한 분들은 또 다른 경험이나 고난에 약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모태 신앙은 비록 지금 뜨겁지 못할 수 있으나 꾸준히 말씀을 듣고 신앙을 키워온 내공이 있어서
한순간의 고난이나 경험에 의해서 쉽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마다 다양한 연약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약한 부분은 제게 다가오는 고난도 있겠지만 제 걱정과 욕심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염려에 걱정될 때, 재리의 유혹에 흔들릴 때, 그리고 제 마음에 욕심이 생길 때마다 이 말씀을 붙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옥토에 뿌려진 풍성한 열매를 맺는 씨가 되기 위해 마음을 다시 한번 다짐하게 해주는 말씀이 되었습니다.